산불이의 외국인들이 식물 종자의 기초 정보를 얻기 위해 씨앗 1000개씩 묶어 무게를 측정합니다. 정확한 개수를 세기 위해 손끝에 온 신경을 모읍니다. 종자의 수분 함량을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종자 보존에 적정한 수분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초 조사를 마친 종자들은 분류 작업을 거쳐 연구 저장 시설 등에 보존됩니다. Мы видели такую работу громадную, конечно, самое главное это хранение семян. 이들은 중앙아시아 산림 전문가들로 텐산 산맥 식물상 연구 등 중앙아시아 그린 프로젝트를 국립수목원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립수목원은 연구원들을 초청해 종자 수집에서 분류 그리고 저장과 관리의 전 과정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후에도 이런 유익한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 기술 연수에는 지금까지 5개 나라 12명이 참여했으며 연수생들은 귀국한 뒤 우리나라와 협력 사업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TBC 이성훈입니다.